자, 오늘의 주문입니다. 내가 쏜다 상총사. 안 되면 대기하라.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특전사 박군 인사드리지 말입니다. 전 요즘 15년의 특전사 생활을 뒤로하고 뒤늦게 찾은 가수의 길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나게 따라 부르는 대표곡 한 잔에도 생겼고, 감사하게 예능에서도 많이 불러주셔서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2020년 5월 제대 후 본격적으로 가수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코로나와 맞물려 방송, 행사 모두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으로의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말입니다. 아, 뭐야,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15년 습관은 정말 무서웠고, 전 알람 없이도 매일같이 6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저에겐 별다른 스케줄이 없는걸.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인기가요 가요무대 섭외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군, 가요무대 섭외 들어왔다며. 잘됐다, 이제 시작이다. 아, 근데 선배님, 제가 걱정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 아, 제가 무대에 입고 나갈 옷이 없지 말입니다. 옷을 한번 사려고 해도 무대 의상은 무지하게 비싸고 통장은 텅텅 비었고, 섭외의 기쁨도 잠시 저의 근심 가득한 표정이 선배님들께 보인 것이죠.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에이, 그런 건 진짜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그냥 잠깐만 기다려봐. 제 이야기를 들은 세 분의 선배님들은 사무실에 어마어마한 옷더미를 두고 나타나셨습니다. 야, 이거 우리 차에 있는 의상 다 갖고 온 거야. 우리 한번 골라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박군은 피부가 원톤이라 노랑, 블루 이쪽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입어봐라, 이거. 야, 역시 특전사라 체형이 좋아. 수트 입으니까 어깨가 확 사네. 이 세 분의 선배님이 누구냐고요? 바로 같은 소속사의 선배님이신 트로트 가수 삼총사입니다. 사실 선배님들도 행사와 방송이 취소되어 여러모로 힘든 시기임에도 저의 일일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선배님 덕분에 저의 첫 가요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저희는 이후 한 방송사의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경연을 하며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야, 긴장하지 마. 어? 이렇게 숨 쉬고. 아니, 고국 낙하도 한 녀석이 뭐 이런 무대에 긴장을 해. 박군, 삼총사 팬클럽에서 간식 보냈다. 같이 먹고 하자. 어? 네. 얼른 와. 박군, 무대에서 필살기 눈웃음을 좀 잘 좀 보여줘봐. 뭐 이런 것도 하고 말이지. 야, 신인 가수처럼 열심히 하는 거야. 1년 만에. 너무 신나요, 지금. 정말 같은 멤버라 착각이 들 만큼 저를 살뜰하게 챙겨준 삼총사 선배님들. 덕분에 전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아는 트로트 신예가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빅스타, 박스타,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야, 그래도 TV에 네가 맨날 나와서 내가 다 기쁘다. 아이고, 우리 박군 선배님 잘 좀 봐주세요. 아, 선배님 또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잘 나가면 선배지 무슨 소립니까? 가끔 마주치면 여전히 기분 좋게 저를 받아주시는 삼총사 선배님. 일이 없이 힘든 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주시며 더 좋은 날이 온다고 위로해주던 경우 형. 나이는 한 살 어려도 선배답게 긴장 풀어주고 간식도 알뜰하게 챙겨주는 영일이, 대웅이. 돌아보니 제가 가장 외롭던 시기에 세 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총사 선배님들께 어떤 좋은 한턱을 쓰면 좋을지 저 좀 도와주시지 말입니다. 방금 너무 리얼해갖고 막 말씀하실 때마다 대답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삼총사 선배님들이 진짜 좀 잘 챙겨주셨네요. 네, 이제 같은 회사 이제 소속이기도 한데, 통상 이게 또 같은 회사라 해도 또 연예인이면 자주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소속만 같이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그냥 가요무대를 처음에 나가면서 좀 옷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차에 있던 옷을 싹 들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입혀주면서 그때 되게 든든했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막 파는 의상이나 무대 의상이니까 그건 어디다가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입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큐빅 같은 거 막 사와서 네. 막 다 직접 붙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군처럼 막 지금 핫이슈는 아니어도 노래도 있고 히트곡도 있고 활동도 있잖아요. 지금 트로트계에서는 거의 아이돌로, 네. 아이돌 그룹으로 불리는. 사실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워낙 네. 유명하신 분들이긴 한데 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총사 선배님들 뭐 대표곡이라든지 뭐 간략하게라도. 대표곡이 꼭 먹고 알 먹고. 가사 한 말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 나인데 너무 좋고. 너무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표곡이. 아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왜? 왜? 왜요? 아, 안 돼. 아, 안 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되게
떡 먹고 알 먹고 이것도 아니라 예 떡국 먹고 알 먹고 아예 근데 그냥 처음 듣는 분들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어. 가사말이 누구나 아는 가사말이라서 자 그럼 살짝 그 부분만 한번 어. 하나 둘 셋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 일석이조 행운이로구나. 확실히 노래가 네. 입에 착착 붙을 그런 멜로디랑 가사네요. 이제 혹시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민대고 뽕 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일이 어? 좋은데? 어 이거 확 쏠리는데 네 맞습니다. 님도 보고 똥 뒀다고 하지 이렇게까지 경연한 반응 그거로 이어지니까 좋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지금 한 번 들었는데 네.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야. 아니 지금까지 형이 부른 어떤 노래보다 음정이 좋았어요. 한번 듣고 바로 따라하는데 이게 탁 꽂히잖아. 아니 진짜 쏙 들어오잖아 그냥. 자 우리 밖고 나왔는데 특전사 얘기를 너무 많이 했겠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10년 넘게 한 15년? 네 15년 14년 8개월 좀? 근데 거기서 받은 훈련 중에서 진짜 야 지금 생각해도 이건 정말 힘들었다. 정말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네. 찰리 행군. 아 걷는 거요? 원래 찰리 행군이 15kg에서 한 20kg 정도 무게를 그쵸, 메고 그쵸. 가거든요. 왜냐면 임무 수행을 완료하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없을 때 걸어 내려오는 훈련이거든요. 다 썼으니까 뭐 식량도 먹고 먹으니까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15kg, 20kg거든요. 근데 한 지휘관께서 아. 30kg로 한번 해보자. 탑자를 보셨나? 왜 못 더블로 가지? 30kg를 말이 30kg지 군장은 30kg인데 군장 빼고 내가 지금 착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본 15kg, 16kg거든요. 전투화만 신어도 걷는 게 힘든데 와 알몸에 50kg를 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진짜 하는데 살짝 보여드리면 거리라면 속도가 군장을 딱 메고 이 속도로 가야 됩니다. 야. 이 속도로 가야 됩니다. 야. 이 속도로 걸어야지 50분 걸으면 5kg가 나오고 1시간에 5kg씩 빼는 거죠. 10분간 휴식을 꼭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 속도로 처음에 걸었는데 40km 지점에서부터 족족 근막염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아~ 저만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애들 끌고 가야 되니까 가는데 저뿐만 아니라 애들 다 온 거예요. 20대 애들. 야 그거 발 디딜 때마다 막 찢어질 듯 아픈데. 맞습니다. 근데 그 또한 훈련 이겨내라. 이겨내고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30km를 메고 하지만 나중에 전쟁이 나서 진짜로 할 때는 15km면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레펠 막 이런 거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예, 레펠 뭐 그런 것들은 무서운 거, 위험한 거, 막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은 있는데 힘든 걸로 따지면 다 그게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아, 무섭긴 무서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이킹도 타면 무섭고 그러니까 10m 이상 올라가면 그게 인간이 정말 무서워. 제일 괴로워하는 높이 맞습니다. 10m, 아니, 11m 항공기를 타고 아예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은 밑에 정말 안 보이니까 자동차도 요만해 보이고 차도 막 요만해 보이잖아요. 북한 지역에 갔을 때 바위가 있거나 하면 그것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산악 극복 훈련이 있어요. 자연 바위 밑에 보면 진짜 무서워요. 아, 죽겠구나 싶어 본능이. 그걸 또 바위를 타고 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바위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줄 매달려서 있으면 후배들 내려가는 거 바위 끝까지 가갖고 이렇게 앞에서 계속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때도 우리만 해도 얼마나 막 이때도 다리가 계속 떨리고 이게 사실하고 떨리듯이 계속 떨려요. 이 막타고도 막타고 있지 않습니까? 막타고 뛰는 그것도 이렇게 줄 매달아서 후배들에게 줄 잡고 뛰어가면 이렇게 던져주면서 앞에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도 후배에서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근데 티는 못 내고 근데 확실히 한 15년 군 생활 하시니까 군대 얘기 나오니까 신이 나셨네. 텐션이 많이 올라가시네. 근데 이제 군 생활 하면서도 막 끼를 나름대로 발산을 했었어? 이 끼를 그냥 체력 단련하고 막 이럴 때 아,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됐었구나. 특전사에서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딱딱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럴 때 조금 유머감각을 이제 뭐, 노래도 하고 네, 뭐. 노래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선배들이 또 가자마자 노래를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트로트? 바로 트로트 개사에서 부르는 예를 들면 뭐
선배님들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느낌. 선배님들 최고야. 선배님들 최고. 딱 그러니까 그러면 보는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또 이게 얼마나 귀엽고 신나고. 그래서 부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장사랑 나가라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죠. 근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좀 발산하고. 그러면 옛날부터 아, 나 트로트 가수가 나중에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야? 그 진짜 막연한 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고 있어. 나 대통령 될 거야 막 이런 것들처럼 그냥 아,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행사 다니면서 전국에 팔도 음식들 먹고 얼마나 좋아. 그냥 상상만 했는데 그게 꿈이 현실로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함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아, 그럼 무대에서 박군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무대 필살기 같은 건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포인트는 애교가 아닐까. 바로 애교. 네. 애교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하트 장인이라고 팬분들께서 혹시 하트학과 전공하셨냐고 하트를 그렇게 한다고 아, 근데 군 생활 오래 하신 게 티가 나는 게 절도 있게 나와. 그래. 약간 철야한 열정신 느낌도 있어. 살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무사들이 다 칼을 뽑을 때처럼 하고 뒤에서 조금 장르가 확실히 다르지만 이 무대 위에서의 매너는 사실 창민이한테 배울 게 아마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무대 한번 배워주면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이돌의 끝판왕으로서 한번. 아니 요즘 아이돌 친구분들 보면은 하트나 막 윙크 정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사실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되게 칼군무. 칼군무. 네. 되게 신비주의. 땀 흘렸는데 거친 술 내쉬지만은 나는 괜찮은 같은 그런 아무렇지 않다라는 표정. 네. 약간 포효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주로 무대 매너는 그 땀을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아~ 땀 털어주기 슥 입까지 거. 아, 형님 만약에 진짜 발라드를 진짜 한 4분짜리 부르고 나서 땀이 나서 툭 털면 어? 오빠가 몸이 안 좋나? 약간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얘기하지만 발라드 가수는 또 땀이 많이 나도 별로 안 쓸 거야. 그렇죠. 아, 눈 연기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 저희가 노래 얘기 잠깐 즐거운 상상.